대표 차량입니다. 저희 고스트 알파 신제품 테스트 하려고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, 배기 전용 테스트 위해서 며칠 전에 거의 한 500% 세트값 된 것들을 모두 탈거했습니다. 탈거하고 지금 며칠째 그냥 시내 주행만 왔다 갔다 했는데, 그거 떼고 지금 키로수는 많이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틀려지는 것들이, 일단은 지금 벌써 출발이 굼뜬 게 바로 돌아왔고요. 그래서 이게 좀 밟아야지 차가 나가고, 지금 이 변속 뗄 때 변속 타이밍도 지금 살짝 느려졌습니다. 변속이 엑셀레이터 반응도 느려지고,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RPM을 천천히 많이 올려갖고 바뀌어야 되는 특유의 공명 같은 것도 들리면서 그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산타페 더 스타일이든 뭐 RV 차량들 뭐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한 초반 때까지 되는 차량들, 한 10년 이상 운행한 차들은 거의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, 지금 이 상태 노멀로 돌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은 저희가 다녀온 후에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지금 세트 메뉴판 세팅값만 가지고 장착을 할 거고요. 그렇게 장착해서 또 바뀌는 부분은 영상을 또 짧게라도 올릴 거고, 자 그 다음에 배기 시스템도 생각 외로 좀 빨리 판매가 배기 시스템도 출시가 좀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완성도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내서 배기 시스템, 고스트 알파 배기 시스템 출시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장착할 수 있는데요. 어제 조금 BMW X5에 장착을 했을 때 정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. 뭐 장착해보시고, 누구나 여성 운전자도 세트 개념만 딱 하고 배기를 나중에 또 고스트 알파 배기를 하게 되면 차가 또 틀려지는 그 출력이 업이 되는 것들, 힘이 느껴지는 것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이 바뀌는 게 지금 체크가 다 되고 있고요. 그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출시될 것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2월달 안에는 배기 시스템은 출시가 될 것 같고, 흡기 시스템은 지금 빠르게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영상 보시면 오셔가지고 흡기 시스템은 먼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경험하시고 타시다가 나중에 배기 시스템이 출시가 됐을 때 같이 하게 되면 또 차량의 놀라운 변화를 정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요. 앞으로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는데 테스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모든 고객이 받았을 때, 아 정말 이 정도 변화는, 이 금액대에 이 정도로 차가 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놀랄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올 거니까요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요 차량도 지금 어떻게 또 흡기 전용만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도 짧게 또 영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피니시모터 본사 남양주였습니다. 자, 피니시모터 남양주 본사입니다. 오늘 차량 산타페 더 스타일, 저희 부산 대표 차량인데요. 몇 년식이라고 했죠 이게? 11년식 주행거리는 한 21만 정도 뛴 차량인데, 며칠 전에 저희 피니시모터 전제품 한 500% 세팅값 됐던 거 E2ID까지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세팅값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. 근데 과감하게 다 탈거하고 며칠 동안 주행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노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였어요. 그러면은 저희 제품을 장착하신 분들도 설명을 제가 자주 드리는 부분이지만, 타시다가 이게 정말 내 차가 처음에 어땠지가 궁금하면 지금 우리 고스트 알파 세트 메뉴로만 한 것만 떼도 차가 다시 바보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효과를 다시 느낄 수 있고요. 이 차량에는 지금 RV, SUV 세트 메뉴, 고스트 알파 흡기 세트 메뉴, 흡기만 했습니다. 모든 유속 증강기 탄이든 뭐든 모든 다 탈거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만, 그게 라파 플러스 원 8개, 그리고, 9개. 라파 플러스 원 9개, 그리고, 알파 8장. 고스트 알파 8장, 요렇게 장착했고요. 라파 플러스 원은 나중에 저희가 장착할 때, 블루바이 갔을 간에도 원래 따로 장착했었는데, 그런 것들은 다시 될 수 있게끔 장착하는 방법들을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할 거고요. 이 차량 틀려졌습니다. 뭐가 틀려졌나요? 일단 기존에 뭐 저 작업했을 때 하고는 차가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. 부드러워졌고. 노멀 상태보다, 노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노멀 상태로 다시 돌렸다가
이 세트 메뉴를 했는데 기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또 와요. 아, 기존하고 다른 네, 느낌? 부드러우면서 출발이 좀 빨라지고. 네네. 그리고 느낌이 좀 많이 부드러워요. 아, 많이 부드러워. 일단은 그냥 많이 부드러운 걸 느낀다는 네. 얘기로 좀 고점이 되고요. 저도 사실은 저기 지금 운전대를 요 전에 잡고 운전을 했는데 같이 다 느껴보려고 했는데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노멀로 돌아왔을 때는 경유차 특유의 그 공명하고 기아 변속 기관에 그 꿀렁거림까지 다 느끼고 다 이제 차가 원래 들어간 거 그리고 뒷땡김 현상까지 있던 것들이 그런 게 거의 다 완화가 됐습니다. 그게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는 거고 기아 변속 타이밍도 상당히 부드러워졌고요. 저 위에서 유턴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차량 지금 그 RV 전용 해갖고 고스트 알파 세트 메뉴로만 했습니다. 그렇게 했을 때도 이거는 택배로 받으셔서 소비자분들이 우리가 장착 위치하고 장착 설명서까지 자세히 안내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받으셔서 저희가 장착하는 대로만 장착하시고 장착을 하시다가 좀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영상통화로도 장착 위치를 다시 잡아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타보시면 내 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마 조금 더 보탠다면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를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또 다른 차량 이미 고객들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만 해도 차량이 엄청나게 틀려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. 뭐 참고 많이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면서 택배 발송까지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차 많이 틀려졌어요. 너무 좋아요. 많이 틀렸어요. 진짜 또 다른 거. 저희끼리 저희 제품을 갖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오해는 없으면 좋겠고요.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판매해오던 것들이고 신제품에 대한 놀라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짜로 해보시면 깜짝 놀랄 일을 경험을 할 수 있으니 가감없이 저희가 또 영상을 올리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택배로 받으셔서 장착해보시면 저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과대로 흥분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차가 너무 틀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멘트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. 영상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피니시모터 본사였습니다.